안녕하세요. 원하다닷컴의 원강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아웃 컨트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툴 사이트의 도큐먼트를 보면 좌측에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그래픽스 뷰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각형이라든지 원, 이미지, 비디오, 그리고 이렇게 각종 패널들, 그리고 버튼, 텍스트 뷰, 슬라이드와 같은 기본적인 컨트롤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헬로 월드 프로젝트를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우선 텍스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렉탱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고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30으로 만들겠습니다. 30은 단위가 포인트입니다. 저장하면 아무것도 안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 색상이 흰색이기 때문입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붉은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최상단으로 붙이려면 얼라인먼트를 탑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각형을 이 뒤에다 붙이지 않고 여기 아래쪽에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택 패널이라고 있습니다. 스택은 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로 혹은 가로로 쌓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스택 패널을 추가하겠습니다. 스택 패널을 추가하고 저장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밑으로 쭈르륵 들어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새로운 텍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하면 아래쪽에 붙습니다. 그리고 이 스택 패널의 옵션 중에는 아이템 스페이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 아이템들의 간격을 주는 것입니다. 10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점점 벌어집니다. 중간에 있는 간격을 아이템 스페이싱 어트리뷰트라고 그러는데 속성 값입니다. 이걸 변경해주면 이렇게 간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속성도 있습니다. 가로 모드로 넣게 되면 이렇게 가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각형의 가로를 10을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표시됩니다. 스택 패널과 같이 덕 패널도 있고 그리드, 랩 패널,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패널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덕 패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덕 패널은 오리엔테이션이 없습니다. 저장하면 에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리엔테이션과 아이템 스페이싱이 없다고 나옵니다. 덕 패널의 어트리뷰트를 지우고, 그럼 기본적으로 어딘가에 붙어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단, 하단, 좌우에 벽에 붙일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텍스트에 덕을 탑이라고 주면 위쪽에 붙습니다. 렉탱글은 오른쪽에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닥에 붙이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하 좌우 벽에 붙일 수 있는 것이 독 패널입니다. 다시 처음과 같이 스택 패널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폰트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폰트 파일은 opensans.ttf라고 하는 폰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폰트를 정의합니다.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글로벌 변수로 등록합니다.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my 폰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장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에 폰트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My 폰트를 넣으면 오른쪽에 이렇게 폰트가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버튼은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클릭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간 버튼입니다.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의 테두리를 줘보겠습니다. 두께를 3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녹색입니다. 저장하면 테두리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텍스트에 그림자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림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림자의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색상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XML에 있는 어트리뷰트들을 변경하면 스타일이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웹사이트에서 퓨저 이미지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샘플.png로 저장합니다.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미지 태그에 저장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크기는 스트레치 모드에서 포인트 프리 사이즈를 하면 원래 크기가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퓨즈는 XML을 이용해서 UI를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콘솔 창에 출력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바스크립트 태그를 만듭니다. 그리고 XML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module.export에다가 onClicked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출 될 때마다 클릭드라고 하는 게 출력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onClicked를 버튼의 클릭드 이벤트에 바인딩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좌측에서 이렇게 클릭드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